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제1회 가스기사 가스 설비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 과학가스 제조 장치의 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상온 건조 상태에서는 염소 가스의 보통 강을 사용한다. 건조 상태에서는 염소 가스를 우리가 보통 강을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수분이 존재할 때는 우리가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렇죠? 물하고 결합을 해서 뭐 어떠한 물질을 생성을 시키는가 하면 HCl을 생성시켜서 우리가 강을 우리가 부식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원인이 되는데, 건조 상태에서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 암모니아 아세틸렌의 배관 재료는 구리를 사용한다. 요거에 우리가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CU하고 말입니다. 그죠? CU하고 C2H2하고 이렇게 아세틸렌하고 이렇게 결합을 이루게 되면, 그렇죠? CU2, 그죠? CU2C2 더하기 H2. 이와 같은 기체를 우리가 생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구리의 몰수가 2몰이 되어야 되겠죠. 자, 요 물질이 구리 아세틸리드, 금속 아세틸리드라고 해서 이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폭발성 물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폭발성 물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이 물질을 우리가 폭발성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 구리하고 말입니다. 그죠? 구리하고 우리가 NH3하고 암모니아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 구리라고 하는 물질이, 그죠? 암모니아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부식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저온에서 사용되는 비철금속 재료는 동, 니켈강을 사용한다. 맞는 말이죠. 그죠? 니켈강을 사용한다. 암모니아 합성탑 내부에 저온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18-8 스테인레스강이라든지 알루미늄 합금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합성탑 내부의 재료는 18-8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한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41번에 답은 2번이 잘못된 것이다. 과학가스 탱크 수리를 위하여 내부에 가스가 존재할 때이 산소는 우리가 사람에게 우리가 안전한 상태는 산소의 농도가 18%에서 그죠? 22%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입니다. 그죠? 요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자, 질소는 우리가 공기 중에서 79% 포함이 되어 있죠. 그죠? 79%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질소가 79% 정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 큰 지장이 없습니다만 85%라고 하면 다른 산소 농도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내용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수소는 4에서 75%입니다. 폭발 범위가. 그래서 5%가 존재하게 되니까 안 된다. 일산화탄소는 허용 농도가, 그죠? 일산화탄소의 허용 농도는 50ppm이 됩니다. 50ppm. 50ppm. 그러니까 4000ppm이니까 엄청난 독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동 절체식 조정기를 사용을 할때 장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동 절체식이다라고 하는 말은 자동 교체식이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죠? 자동 절체식이다라고 하는 말은 자동 교체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표기를 하셔도 무방하다. 자동 교체식. 잔류액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가스를 소비할 수가 있다. 전체 용기의 개수가 수동 절체식보다 적게 소요된다. 용기 교환 주기를 길게 할 수가 있다. 일체형을 사용하면 단단 감압식보다 배관의 압력 손실을 크게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일체형이 아니라, 그죠? 일체형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뭘로 바꿔주셔야 되는가 하면, 분리형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분리형. 분리형을 사용하면 단단 감압식보다 배관의 압력 손실을 크게 해도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동 절체식 조정기 중에서 우리가 일체형이다라고 하는 형태를 우리가 한번 보자. 그죠? 일체형이다라고 하는 형태를 한번 보자. 자, 집합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집합관. 자, 이렇게 가스 배관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용기가 위쪽 라인에
3개, 아래쪽 라인에 3개 이렇게 결속이 되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용기가 집합관에 이렇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맞죠? 집합관에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이다. 자, 여기에 우리가 R1이라고 하는 조전기가 달려져 있다. 그죠? R1이라고 하는 조전기가 여기에 달려져 있고. 자, 여기에는 우리가 R2라고 하는 조전기가 R1 다시다라고 하는 조전기가 이렇게 달려져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이쪽으로는 우리가 가스메타가 이렇게 달려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연소기구가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지 아래쪽 라인에서도 가스메타가 이렇게 달려져 있고 자, 연소기구가 이렇게 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스메타가 이렇게 달려져 있고 여기에 연소기구가 있다. 이 연소기구, 각각의 연소기구를 통틀어서 여기에다가 뭐가 달려져 있는가 하면 이게 R2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죠? R2가 달려져 있다. 자, 이렇게 전체의 연소기구가, 그죠? 하나의 R2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연소기구에서 알맞은 압력으로 우리가 감압시키는 장치,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일체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체형.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분리형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봐야, 그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자, 분리형이다라고 하면, 자, 이와 같은 용기 집합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맞죠? 용기 집합관이 이렇게 있다. 자, 여기에서도 용기가 이렇게 세개 이렇게 매달려져 있다. 그죠? 세개 이렇게 매달려져 있다. 자, 요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요렇게. 자, 요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요렇게.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스를 우리가 공급시키고 있다. 자, 여기에 우리가 R1이다라고 하는 조전기가 이렇게 달려져 있고, 자, 요 아래 라인에 R1 다시다라고 하는 조전기가 이렇게 달려져 있고, 그죠? 자, 이쪽으로 빠져나가지고 가스메타가 이렇게 달려져 있고, 그죠? 연소기구가 이렇게 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가스메타가 이렇게 달려져 있고, 그죠? 가스메타가 달려져 있고, 연소기구가 이렇게 달려져 있다. 자, 여기에 가스메타가 이렇게 달려져 있고, 연소기구가 이렇게 달려져 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연소기구마다, 그죠? 각각의 연소기구마다, 우리가 여기에 무엇이 달려져 있는가? 이 말이에요. 여기에 무엇이 달려져 있는가? 연소기구마다 여기에 우리가 R2라고 하는 조전기가 이렇게 달려져 있어요. 이렇게 R2라고 하는 조전기가.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R2라고 하는 조전기가 이렇게 각각 달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R2라고 하는 조전기가. 자, 왼쪽 구조하고 오른쪽 구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 연소기구 한 개마다 R2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압력을 조절할 수가 있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배관의 압력 손실을 분리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압력 손실을 크게 하더라도 연소기구에서 바로 압력을 낮추어서 우리가 공급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배관의 압력 손실이 크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다. 그렇죠? 크게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해답은 뭐가 된다 말입니까? 답은 4번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답은 4번이 되겠다.